네,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재명이 그 코로나 걸렸다고 병상에서 뭐 지시를 하는데 뭐 독도 지우기를 윤석열 정부가 했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독도 지우기를 이 윤정권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당에 지시를 해가지고 당 대변인이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 걸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이게 우리 그 보통 명사에 발작이란 말이 있죠, 발작. 그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이런 걸 이제 발작 정서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독도 문제다. 이것이 이제 일본하고 연결됐다 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아주 소재로, 그중 아주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독도인데, 이게 서울 지하철 몇 군데 역에 독도 조형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독도 조형물 외에 또 다른 조형물도 있는데, 이번에 그걸 일제히 노후돼 가지고 갈아 바꾸기로 해가, 독도 조형물은 10월 초에 독도의 날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조형물을 세운다, 이런 이제 서울 지하철 당국의 해명이 있었어요. 해명이 있었는데, 자, 민주당은 병상의 대표께서 특별 지시로 이 정권의 독도 지우기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리고 대책위를 발족시켜라. 그 대변인 성명이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독도를 조형물을 지움으로써 독도 지우기를 이 정권이 시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독도는 이미 김대중 정권 때 지워졌다. 이미 지워졌다, 과거에. 이미 지워졌다. 어떻게 지웠느냐? 99년 1월에 신한일업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지워졌다. 신한일업협정은 체결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면, 그 전해인 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그첫 해에 10월 달에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당시 일본 수상 오부치하고 한일 미래지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일. 그러니까 김 대통령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간의 2000년에 걸친 교류 역사에서 36년간의 강제 침략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 때문에 긴 역사의 교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자, 이제부터는. 그래가지고 일본 문화상품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영상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성명을 근거로 그 다음 달인 11월 28일에 한일 그 외교 그리고 농수산부 당국자들이 이제 협의를 해가 한일협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듬해 1월에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제 발효를 했는데, 이 한일협정에서 이게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협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다를 가운데 둔두 나라, 예를 들면 한국과 지도를 일본 보셨습니다. 경우에, 거기에 국제해양법에 따른 이 배타적 정관 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올려주세요. 문제가 있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이 우리는 동해라 그러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 중간선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고, 그 바다에. 그러면 중간선 통과의 기준점은 각국의 영토,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를 기점을 해야죠. 그럼 한국은 동해는 울릉도로에서 130km 떨어진 동쪽에 있는 독도가 당연히 우리 영토니까 그게 기점이 돼야 되고, 일본은 시마네현 앞에 있는 오키섬이 기준이 되니까
독도에서 우리는 오른편으로 200해리, 해양법에 따라서 네. 일본은 오키섬에서 200해리. 근데 이 바다가 넓어가지고 200해리 이상, 그러니까 양쪽 합해가 400해리 이상의 거리가 있다 그러면 뭐 하나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게 이 400해리가 안 되고 겹친단 말이야. 네.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겹치면 딱 중간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 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이 어협정에서는 독도 기점을 포기해버리고 훨씬 서쪽으로 후퇴해가지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키섬하고 그 사이를 걷다 보니까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을 때보다도 양쪽의 중간 수역이 베타대 정상 수역이 일본 쪽으로 크게 더 확장돼 버렸죠. 네. 이 지도를 놓고 설명하면 예, 끝내줘. 지도 여기 띄워놨습니다. 거기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세요. 시제 네, 탓에 여기 다 보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 면적만큼의 배타적 수역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게 독도를 포기함으로써 일본 쪽으로 가버렸고, 네. 그래야 저 북해도 가까이 가면 이게 대화태 어장이라고 대륙붕 아래에 아주 황금 어장이 있는데 이게 다 일본 몫이 되어 버렸다. 예, 그쵸, 그러니까 예. 이런 국제해양법상 우리가 주장해야 할 독도 영토주권도 포기했고, 이때 포기된 거죠, 독도가, 예.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이런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됐는데, 민주당의 이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기껏 시내 지하철역에 조형물 없앤 걸 가지고 빨끈해가지고 윤석열 그러게요. 정부는 지도 하나 독도 올려주세요. 네. 지우기를 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그 곁들여 갖고 어떤 의원이 그 얘기했지요. 그 네. 무렵에 조선 총독부가 총독부 청사가 개청된 게 1910년 10월 1일인데 왜 윤석열 정권은 국권의 날을 10월 1일을 유지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왔죠. 그이 대표 네. 네,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네. 조선 총독부 개청일이 10월 1일이라는 건 나도 처음 알았어. 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머리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단단히 입력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 강경파들은 어떻게든지 흠집잡을 찾는 그런 얄팍한 수순에 머물고 있는데, 네. 크게 봐갖고 민주당의 뿌리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단해갖고 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일협정 99년 1월에 발효가 된다. 효력 기간이 3년입니다. 네, 그러면 98년 협정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때 99년에 3년이니까 2002년이면 만료되거든. 근데 그 자동 연장했어, 김대중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3년 만료가 되기 전에 이걸 파기하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파기 선언을 하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찌되니까 8번 자동 연장됐어. 네. 네. 김대중 대통령 때두 차례, 노무현 대통령 때두 차례, 그리고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냥 뭐 유지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냥 유지한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만일 독도에 대한 그런 지극한 애국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일본에 향한 그 적개심을 갖는다 하는 것은 나는 그 애국심을 존중합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조형물 지운을 갖고 발끈하고 발작 측정서를 보일 게 아니고, 이 기본 문제, 한일협정,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해야지. 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내가 권고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이 현충원에 김대중 대통령 묘소 앞에서 참배하고, 대통령님, 부득이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한일협정에서 독도를 지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뒤늦게 저희들이 안 사실로 이 한일협정을 파기하도록 국회가 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라. 그게 더 당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이게 한일협정 문제가 있다, 이게. 독도를 제대로 처방한 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너희 당신들이 지금 시점에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한국말로는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반일 프레임이지. 시도 때도 없이 네. 이 반일 기치를 내걸고 시도 때도 없이 반미 기치를 내걸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이 좌파들 해방 공간에서부터 북한의 끈질긴 반미, 항미, 반일 이 선전, 선동, 책동에 이게 우리가 상당히 물들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용어 중에 말이죠. 이 대표도 그러라고 아마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일본 놈이라고들 많이 하죠. 일본 놈이라 그러지.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일본 놈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우리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반드시 일본 놈이지요. 네. 그리고 미국 놈입니다. 미국 놈. 아,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줬지만 미국 놈이야. 나도 젊었을 때 버릇이 돼갖고 네. 미국 놈, 일본 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중국 사람이지. 예. 그게 아주 스스럼없이 그렇게 나오거든. 중국 놈안 그러거든. 중국 사람. 그다음 북한은? 북한 북한 사람. 사람, 북한 동포. 그다음에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싱가포르 사람. 다이 사람 자 붙이지요. 예. 딱두 나라만 우리의 경우에 놈자를 붙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부지부식간에 이게 적대 감정을 미국과 일본에서 갖도록 만들어 놨다. 그 중국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도 일본 놈, 미국 놈 한다면 중국 놈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아니, 명나라 때부터 따지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침탈을 당했습니까? 이게 그러게요. 조공국이었잖아요, 조공국.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중국은 우리가 완전히 굴종해 오면서 이게 모화 사상, 그러니까 중화 사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사서삼경 등 유자 승리하게 몰입돼 갖고 중국을 종주국, 어른의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돼 갖고 중국의 온갖 해코지에 대해서도 눈 감아버리고 우리가 중국 사람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그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완전 좌파 선동 선전의 수십 년 길들여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그 독도지우기 문제를 민주당이 제기했으니까 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강경파에도 그렇고 아니 모든 정치인과 그리고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이 기회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네 중국 놈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 그 현재 중국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네. 이게 일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느냐 하는 이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발족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 주얼래가 이제 외상 겸 총리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등소평이 이제 실권자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물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지요, 그게. 그러니까 주얼래와 등소평에게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청일전쟁 이후 50년 동안 말이야.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남경 학살에서 30만 명이 일본 놈 손에 죽고 화북 지방이 점령당하고 만주에는 이 괴뢰국을 성립시키고 중국 사람들 인체 해부 대상으로 해가 어마어마한 인명을 살해했고 국토를 분탕질하고 이런 막심한 피해를 입혔는데 왜 중국은 이에 대해서 반성 사과와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얼래와 등소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지도자들이 아니다. 그 2세대 그 후손들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하라, 손해배상해라 이러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배상 문제는 우리가 큰 나라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배상 청구와 사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누구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만일 한국식으로 우리가 65년 대일청구권 자금을 7억 불 받았는데, 그게 일제강점기에 실질적인 배상으로 봐야 되지요? 네. 그 자금의 성격이. 그 명목상은 청구권이라고 자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배상을 만일 받는다면 중국은 일본 열도를 다 팔아도 감당 못할 정도의 배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중국은 입 다물어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로서는 큰 나라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도 있지만은, 그럼 또 중국 사람들이 그런 자세 돋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와 그 강경파들에게, 그리고 조국 의원 같은 이도 8.15의 건국절 광복절 논란이 있을 때 불쑥 나와가지고 거기도 발작적으로 8.15를 건국절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독이라고까지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본 총독이라고 그러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반일 하, 반일 반미 이런 프레임을 이게 정략적으로 이용할 때가 아니고, 특히 반일 프레임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98년 10월 오부지 수상과의 미래지향의 공동선언을 발표한 그 정신에 비춰볼 때, 이 민주당만은 이렇게 발작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해야 미래지향적으로 되겠습니까?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억협정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부한일 억협정은 말이죠, 각국의 영해에만 말하자면 주권을 인정하고 그 경제 수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넓은 바다에 그냥 양쪽 어선들이 종횡무진으로 다니면서 충돌도 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고민이 이제 한일 공동선언까지 한 마당에 그런 고민이, 뭐 독도를 이게 편의상 중간 수익 안에 넣는다 또는 잠정 수익 안에 넣는다 하는 이런 편법으로 결국은 배타적 경제 수익을 독도 동쪽에서 걷는 이런 일이 생겼지만은, 이건 앞으로 개정해야 할 문제다. 네. 그러나 이런 것을 덮어놔놓고 그 민주당이 이 반일 프레임을 말하자면 발작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네. 이 말을 제가 오늘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미 지운 겁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뭐, 쟤네들 그러는 거 뭐지 일 아니고, 그런 놈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